레슨을 하는 선생님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올린을 몇십 년 했고, 뭐 예원, 서울예고, 그리고 서울대학교를 최우등으로 졸업하고, 그 다음에 독일로 유학을 갔다 왔고요. 여러 대학에서 거의 10년 가까이 강의를 하고, 예술전당 영재아카데미, 뭐, 맥중 예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유학 갔다 온 친구들도 가르치고,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을 가르쳤는데요. 어린 학생들을 보면 피카소가 어렸을 때 모든 사람은 화가인데 자라서도 화가인 사람은 별로 없다고 그랬어요. 그 영재성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학생이 그 개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하면서 기본기를 다지도록 노력을 하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가족이 미국 뉴욕에서 살았는데 그때 자연스럽게 영어를 배운 게 지금까지도 도움이 많이 되고, 모르는 것도 대충 뜻을 유추해낼 수 있고, 받는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최대한 많은 걸 접하도록 노력하려 하고요. 그리고 혹시나 천재일까봐 아이들에게 파가니니 콘체르토 같이 어려운 곡도 시켜보고, 아이들이 발전하는 속도에 따라서 레슨하는 내용이 바뀌도록 하고, 국을 먹을 때 너무 짜거나 싱겁거나 그럴 때는 싱거울 때는 소금을 쳐야 되고요. 너무 짜면 물을 넣어야 되는데, 그렇게 좀 학생들마다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학생을 어린 학생을 보고 그랬을 때 영재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굉장히 조심해서 보는 편이고요. 학생들이 연주할 때 어느 정도 빨리 습득하는지 보는 편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그거를 열심히 고치려고 하고, 그러면 발전 속도가 빠르고 그에 맞춰서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수업 진도를 나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봐서 학생이 기본기가 약하다 그러면 조금 더 진도를 느리게 나가기도 하고, 자세히 관찰하는 것 같아요. 악기를 어떻게 들었는지, 쉬프팅을 할때 왼손이 어떻게 집어지는지, 손을 너무 지판에서 많이 드는지, 뭐 음정은 어떻게 짚는지, 얼마만큼 자세하게 듣는지, 소리를 끝까지 듣는지, 활을 어떻게 쓰는지, 활에 악센트가 많이 들어가는지, 레가토 이런 거할때 손을 이렇게 사용하는지, 곡을 얼마만큼 소화하고 재주가 있는지, 음악을 소화하는 능력, 프레이징을 어떻게 하는지. 보통 곡을 다른 걸 연주해도 비슷하게 연주하는 학생도 있고, 빨리빨리 변하는 학생도 있고, 또 약간 이렇게 어느 정도 가다가 갑자기 느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잘했다가 좀 실력이 예전만큼 안 나오는 친구도 있는데, 그 학생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다시 자신이 노력하면 되는데, 본인의 의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생각에 사로잡히면 새로운 시도를 안 하고, 또 자기가 듣던 음정이 맞는 음정인 줄 알고 안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맨 처음부터 꼼꼼하게 듣는 게 되게 힘들고, 계속 지적을 받고 그러면 힘들 수도 있지만, 우선 본인이 잘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뭐 건물을 짓는다 생각을 하면 뼈대를 튼튼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뼈대만 갖고는 건물이 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살을 어떻게 붙이고 안에 인테리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너무 비브라토를 많이 할 수도 있고요. 너무 힘을 많이 줘서 힘을 풀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노래가 잘안 나와서 그 노래를 끄집어내기 위해 되게 노력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은 좋아졌다가 집에 가면 또 옛날로 돌아갔다가 좋아졌다가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되는데, 제가 그걸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연주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연주할 텐데 각자에 대한 처방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적었지만, 그 내용만 갖고는 좋아지진 않거든요. 연습을 하다가 점점 좀더 경직이 되거나 좀 힘이 많이 들어가고 그러면 그런 거를 풀기 위해서 노력을. 이 학생이 예를 들어 2학년인지 4학년인지 6학년인지 그 상황별로 어느 정도 연주를 해야 되고, 경험상 이렇게 연주하면 이런 나쁜 습관이 붙었었는데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 학생한테 이런 처방이 필요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면 조금 위험하겠다,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 이렇게 자꾸 시도를 해보고 반응을 보고, 그 학생한테 안 맞으면 또 다르게
시도를 해보고,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잘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림의 이쪽 부분이 비어 있으면 이쪽 부분을 채우려 하고, 학생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은 무대에서 잘 못할 수도 있고 잘할 수도 있지만, 그 학생이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발전을 할 수 있게, 그날 연주를 못했어도 또 깨닫는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 과정을 다 겪으면서 느는 거기 때문에, 왼손 엄지를 어디 어떻게 뒀는지, 음정을 잘 맞추고 쉬프팅을 어떻게 하는지, 이 학생이 어떻게 연습을 해서 레슨을 왔는지, 지난번에 어떻게 했었고 어떻게 집었었는데 지금 오늘은 그거는 나아졌고,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거를 기억을 하고, 레슨하면서 제가 유학 때 저희 선생님에 대해서 반주 선생님이 하셨던 얘기가 자립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시는 것 같다고, 그래서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학생들이 당연히 음정 박자 지적을 하는데 혼자서 사과를 씹어먹을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찾아서 해결할 수 있게 그렇게 능력을 키워주려고 질문도 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또 본인이 지금 잘 알고 있는지 자꾸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이제 학생이 충분히 이해를 했다 해서 다른 걸 넘어가려 해도 어쩔 때 학생한테 물어보면 아직 이해를 못했다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한번 습관이 들면 다이어트처럼 신경을 안 쓰면 또 그 습관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 내가 이런 경향이 있구나, 악센트를 많이 주는 경향이 있거나 뭐 힘을 많이 주는 경향이 있구나, 그러면 계속 신경을 쓰셔야 돼요. 고쳐졌다 하더라도 그 습관이 계속 나올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열심히 준비해오면 너무 귀엽고 너무 기특해요. 그래서 저도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고, 제가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 독일 오케스트라에 취직했던 제자도 있고, 지금 한국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하는 제자들도 있고, 실내악단으로 이렇게 연주활동하는 제자, 또 악기 제작을 하러 공부하러 간 제자도 있고, 다양한 제자들이 있는데 다 너무 한 명 한 명 소중하고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열심히 하면 진짜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고 뭔가 도움은 되고 싶어서 이렇게 알려주는데, 만약 이제 학생도 잘 맞아서 그 이야기를 잘 소화시키고 하면 너무 좋더라고요. 학생이 새로운 거를 도전하는지 그런 것도 보는 편인데요. 전체적으로도 괜찮은지, 밸런스가 맞고 음악적인 해석이 이상하지 않은지, 듣기 좋은지, 거슬리는 그런 습관들이 없는지 그런 걸 체크해요. 왜냐하면 뭐 평가를 가고 콩쿠르를 나가거나 입시를 보거나 그랬을 때 바로 눈에 띌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뭐 입시생 같은 경우에는 그 학생이 곡을 완벽하게 소화할 수 있게 반복에 반복을 합니다. 저도 이제 입시생이었던 적도 있고 한데, 음원과 가까울 정도 연습도 하고 한마디를 잘 안 나가고 시켜보기도 하고요. 당연히 쭉쭉 들어보는 것도 합니다. 하는데 꼼꼼히 듣고 악보에 적혀있는 크레센도, 디크레센도 화음이 맞는지, 자다 일어나도 될 수 있는지 그 정도로 꼼꼼하게 보려고 하고요. 음정을 안 틀리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연주가 중요한 게 그건 것 같아요. 듣는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음만 연주하는 게 아니라 귀에 혼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연주하도록 지도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냥 음을 내지 않고 진짜 끝까지 신경을 쓰고 정성을 다해서 연습을 한번 하고 나면 진이 다 빠질 정도로, 그 정도로 에너지를 많이 쏟도록 자꾸 이야기하는 편이고요. 그렇게 한 거와 그렇게 하지 않은 게 다릅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이 좋아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듣기 좋도록, 본인도 즐기면서 할 수 있고 듣는 사람도 좋도록 계속 신경을 씁니다.